그래. 이렇게 분당 공사하는 것도 직접. 그런 관계 맞아요. 아, 봐주시는 거구나. 세 개 건물 보이죠? 한우 내 호텔까지. 네. 저기도 한우 보이는 것도 한우.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대에 위치한 하늘궁. 2024년 현재 총 면적이 약 16만 제곱미터, 축구장 22개와 비슷한 면적입니다. PD수첩은 이 하늘궁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저기 하늘궁이라는 글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늘궁 안의 시설은 허경영 씨의 자택과 강연장을 포함해 카페, 호텔 등 48개나 됩니다. 하늘궁 안에 에너지샵이라는 곳에 들어가 봤습니다. 허경영 씨의 얼굴이 담긴 갖가지 상품들이 진열장에 가득한데요. 이 물건들을 사용하면 허경영 씨의 특별한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강연이 있는 주말에는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하늘궁으로 찾아옵니다. 토요일은 2만 원, 일요일은 10만 원의 강연비를 내야 허경연 씨를 만날 수 있는데요. 강연 시간이 가까워오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허경영은 거기를 자주 오면 올수록 좋은 기운을 받는다고 막 강의 때 얘기를 하고 사람들 모아놓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노동을 해서 일당을 벌어서라도 거기를 복 받으려고 더 가려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그 저기 사람들이 더 많이 모아지는 거죠. 강연장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약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인이라 불리는 허경영 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허경영 씨가 등장했습니다. 말씀은 자는 성령이죠? 네. 이거는 성부죠? 십자 위에 있는 사람 성부죠? 십자가는 예수죠? 성부, 성자, 성령. 내가 호자야. 그 허가해주는 자야. 나는 노다지 성령 강림. 한국 신흥종교 운동들, 특별히 교주들은 이 한자를 풀이합니다. 정감록이라든지 격암유록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상당한 키워드들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 특징이 허경영 씨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그 얘기에 나오는 허씨가 하늘의 권력을 가지고 온다든지 천허권래. 혹은 그 새로 세상에 내려온 그 이가 김의 허씨라든지 이런 등등의 그 스스로의 어떤 신격화를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가 스스로 신인이라고 주장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는데요. 여기 위에 내 마중 나온 비행 접시를 봤어. 어머. 상공은 내가 왔다 갔다 하지. 내가. 와, 출발하는데 뭐? 하늘로? 매일 밤마다 천국보다 높은 곳인 일명 백궁에 다녀온다고 주장합니다. 정치인, 예능인, 인기 강연자, 그리고 이제 신인이자 메시아가 된 허경영 씨. 공중부양 축지법을 한다는 그의 주장은 이제 본인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인간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며 한층 확장됐습니다. 자기 본질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메시아라고 하는 어떤 아이덴티티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심취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관심을 주고 자기를 믿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헌금하고 이런다는 걸 그 사람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자꾸 행동하잖아요. 그럼 스스로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경지에 이르러요. 하늘궁에선 강연 행사와 함께 다양한 영성 상품들을 판매합니다. 100만원으로 축복을 받으시는데 돈으로 환산하면 100조 원이라고 하십니다. 축복을 받으면 전생과 현생에서
모든 죄를 대사면을 받으라. 허경영 씨에게 축복을 받는 시간. 축복 상품을 구입한 사람에게 허경영 씨가 병을 낫게 하고 복을 준다는 일종의 의식입니다. 축복 비용 100만 원은 봉투에 담아 그 자리에서 지불합니다. 제작진도 100만 원을 내고 축복을 받아봤습니다. 신경 문제 있어. 내 신경이 문제가 있다고. 자, 다시 손 지문을 붙여. 뇌신경. 병원에서도 진단받지 못했던 뇌신경에 문제가 있다는 소견. 그리고 바로 치료에 들어갑니다. 지금 뇌신경. 지금 뇌신경. 안 떨어지지. 고쳐놨어요. 딱 다 고쳤다. 시상하고 고쳐지고 전신갑주들 다 고쳤다. 이게 축복이 영원토록 들어가라. 천명되고 끝까지 고쳐. 건강하고 부자되라. 빨리 결혼하도록 해라. 됐다. 또 다른 영성 상품인 일명 백궁명패. 이 백궁명패는 천국보다 높은 백궁에 하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비용은 한 사람에 300만 원, 둘이 하면 5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백궁명패를 받은 사람은 약 18,000명, 매출액이 약 456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신인과 가장 가까운 존재이며 모든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다는 대천사. 그 자격의 비용은 무려 1억 원입니다. 대천사 칭호를 받은 사람은 확인된 사람만 220명, 매출액은 총 22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축복. 축복이 한 19명에서 20명 되고 한 그러면 한 2천 되고요. 백궁명패를 우리 가족하고 또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6천 되는 것 같아요. 명패를 21명을 했어요. 우리 고모 이런 분들은 따로따로 해주고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해서 21명 해가지고 그게 하여튼 6,300명인가 혹은 애들하고 이제 우리만 했어요. 우리 식구들만. 그리고 10명 했었어요. 1,300인가 1,200 들어서. 그렇죠? 축복, 백궁명패, 대천사를 받으면서 1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을 하늘궁에 냈다는 이현숙 씨 부부. 저쪽, 저쪽 살 때 보증금을 이사하는 날 빼서 내고 이제 저기 대출받았어요.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대출받아서 이사 온 거예요. 집 보증금을 빼서 영성 상품 비용으로 하늘궁에 내고 대출을 받아 이사했다고 합니다. 빠듯한 형편에 한 달에 100여만 원의 대출 이자가 꼬박꼬박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허경영 신인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 이 사람은 옆에서 보니까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근데 얼굴이 완전히 눈이 이거 일반 사람 눈이 아니에요. 그 신 옆에 있으면 기운이 안 나는 거예요. 나도 몰랐는데 꼿꼿이 제가 서 있더라고.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하늘궁에 찾아옵니다.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평안을 비는 60, 70대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걸 가볍만 해드려서 축복명 했나 하더라도 400이면 떼냐. 그러고도 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 걱정. 자기까지 걱정이 없어요. 축복명을 빨리빨리 해야지. 바보 같아. 바보지 뭐야. 아이한테 복을 주겠다는 데도 한번 먼저 받고 넘겨하고 좀 달라진다. 달라져. 허경영 씨를 신처럼 섬기는 사람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앞에서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구원을 받는 비용이 얼마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에겐 믿음 그 자체만으로도 희망이 됩니다. 무조건 믿기만 하면 알아서 천당 가고 알아서 죄사함이 다 되고 내 자손이 대대손손 번성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정말 그렇다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무조건 믿는 것이 주는 안온함이 있어요. 누구든 그
일시적으로 취약해진 그 타이밍에 누군가가 이런 제안을 하고 그 사람이 더군다나 언론에서 자주 이름을 듣던 사람이라면 매료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남을 보호해 줄 수가 있어. 아, 그거 안 가도 돼. 그냥 돈만 내놔. 우리가 축복 줄게. 우리가 멘트 가서 해줄게. 대신 예. 그 말을 안 받아. 예. 그래서 영원 구원이야. 사실상 종교단체처럼 보이는 하늘궁에서 영성 상품들로 거둬들이는 수익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데요.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당시 허경영 후보는 재산으로 약 481억 원을 신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 신고된 재산은 약 72억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3년 사이에 약 409억 원, 그러니까 6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지만 하늘궁은 종교단체가 아닌 주식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